이번 과목은 자바스크립트 중급 과정이에요. 중급 과목이고 제목은 요 책으로 할 겁니다. Professor Priestley's Mostly Adequate Guide to Functional Programming이라고 하는 책입니다. 이거는 구글링 하시면 여러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책은 어떤 Functional Programming에 있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어떤 하나의 부류의 명작 중 하나로 꼽히는 책이에요. 굉장히 짧아요. 144페이지에 불과합니다. 그래서 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있잖아요. 정리를 해서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 수업과 더불어 여기 있는 것들을 또 원문으로 같이 보면서 수업에 참조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. 요 수업 자체는 중등 1년차에 들어가 있습니다. 중등 1년차 마지막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. 요 수업을 받기 전에 Beginning Functional JavaScript 요 수업을 받고 요 수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아니면 같이 이 수업을 진행하든가. 그래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오는 것이 약간 좋습니다. 왜냐니까 이 책 자체가 어떤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한다고는 하지만은 전혀 펑셔널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소화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 아주 펑셔널 개념을 잡는 데 가장 좋은 과목은 이 과목입니다. Beginning Functional JavaScript 과목이에요. 이 수업을 받고 이 수업을 들어오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바람직한 학습 코스입니다. 책이 짧으니까 학습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.